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되는 회중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주연수 목사님 나오셔서 온전한 가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사역 세미나에서는요, 우리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 역기능의 악순환을 끊고 그 가정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켰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작년인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라는 체벌과 질책을 이기지 못하던 한 고등학생이요, 그 아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했던 사건입니다. 늘 전과목 1등을 하고 또 올수를 받고 그렇게 뛰어난 우등생이었던 이 아들은요, 점점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건 전날에도 아들은 며칠씩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골프채로 맞았고요, 늘 그 체벌용 트레이닝복은 피와 진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이기지 못하던 아들은 손목을 끊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나온 수십 개의 동영상과 또 카세트 테이프를 보면은요, 8살 된 아들이요, 엄마 고릴라 인형이랑 같이 찍어줘 같이 찍어줘 뭐 이렇게 재롱을 부리는 모습, 그리고 또 아 우리 이쁜 아들 목소리를 왜 진작 녹음을 못했을까 하면서 아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 피아노 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담아두었던 그런 테이프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들이 크면은 들으라고요, 그 테이프마다 짧은 편지를 녹음해 두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요, 어머니가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이러면 네 인생 다 망가진다, 그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엄마 미안해, 근데 엄마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자, 그렇다면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근본 원인이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공부 문제였을까요? 당시에요, 그 신혼 첫날부터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남편은 별거 상태였고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그 아내가 실종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를 하자 아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아빠, 아빠는 날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가 안방에 있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것이 엄마가 죽은 후에 8개월 동안 시체가 안방에서 유기되고 있은 뒤였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에 의하면요, 이 엄마는 편부슬하에서 아들을 편애하는, 아들만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는요, 혼자 일본에 가서 3개씩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닐 정도로 독립적이고 또 야무지기도 했었는데요, 결혼 후에 늘 안에 이렇게 숨어있던, 내재되어 있던 열등감, 그것이 아들을,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하려고 했지만 또 남편과 불화가 점점 심해지고 불안해지니까 그 강박증적이고 편집증적이던 그런 성격이 더욱 악화돼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공부 문제라기보다는 원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독선적이고 강박적으로 가족들을 몰아붙이고 또 그런 아내를 잘 알면서도 아들을 거기에 그냥 남겨둔 채로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회피해버린, 그리고 도망쳐버린 아버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적절한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자아가 붕괴돼버린 자식,
이 역기능적인 가족 체제가 가지고 온 비극적인 결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은요, 또 다른 역기능 가정 체제의 희생양입니다. 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자기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기 PPT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크리스천 가정은요, 부모의 부드러운 손길과 사랑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온전한 크리스천 가정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지해주고 포용해주고 또 성장시켜주는 그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가정의 역할이 그렇게 큰 만큼 어그러진 가정이 남기는 상처는 더욱 깊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먼저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라, 또 불쌍히 여기라, 자녀를 기뻐하라, 자비로워라, 위로해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불쌍히 여기고,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거죠. 기뻐하고 자비롭고 위로하는 이 많은 정서적인 배려와 정서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흔히들 부모님들 말씀하시기를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원 보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부족해서. 자, 근데요, 잘 먹이고 입힌 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르네 스피츠라는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남부의 한 고아원을 연구했는데요, 당시에 기금이 너무 부족해진 고아원에서는요, 일손이 굉장히 많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기저귀 같은 건 부족함이 없이 다 공급해 줬지만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를 안아주고 얼려줄 일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요, 정서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또 신체 접촉을 받지 못했던 생후 3개월에서 3살에 이르는 유아 약 97명이 있었는데요. 3개월이 지나자 식욕을 상실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눈에는 표정이 없어졌습니다. 5개월이 지난 후에는요, 고통스럽게 뒤틀린 얼굴을 하고서는 훌쩍훌쩍 울면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또 늘 공포에 찬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3분의 1인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원래는 아무런 병적인 원인이 없었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주사도 잘 놔줬는데 3분의 1이 죽었고요, 2년 뒤에는 7명이 더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7명 중에서 21명이 살아남았는데요, 이들은 성장 후에도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았었다고 합니다. 자, 정서적인 양육의 결핍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자,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후로도요, 영아에 대한 이런 애착관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이런 중요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그 정서 맺는 것이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그런 관계 애착 유형은요, 이후 인생의 다른 중요한 관계,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관계, 배우자 관계, 아니면 내가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 또 다시 그 패턴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인간이 정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자, 그 발달 단계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기가 귀엽죠? 자, 먼저 첫 번째, 신생아한테는 내재적인 능력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하고 결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히 나를 돌봐주는 엄마나 아버지, 그 특성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엄마 아빠의 놀란 얼굴이나 웃는 얼굴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의존해 있는지를
구별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후 4, 5주가 되면은요, 아기는 이미 울고 웃는 엄마 얼굴을 잘 알아냅니다. 그리고 흔히 아시는 옹알이 하죠. 옹알이도 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어찌되었던 대꾸를 하고 반응을 하면서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던 아이가요, 2개월에서 6개월쯤 되면 이제 핵심적인 자아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부모와 자식, 자기가 구별되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점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심리적 차원의 동료의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즉, 머릿속에서 부모하고 함께 있다고 느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신체 접촉을 통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감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아주고 자주 만져주는 스킨십이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7개월이나 15개월쯤 된 유아는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의 감정에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7개월 정도 아이는요, 엄마가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 표정을 하면서 어딘가를 보면은 따라서 그곳을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그 공동의 그런 심리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보는 것을 같이 보고 같이 주의를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어머니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정서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12월 된 아기가 만약에 눈앞에 높은 계단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뒤를 돌아서 엄마 얼굴을 살펴봅니다. 엄마가 웃고 끄덕끄덕거리면 올라가고 엄마가 찌푸리고 고개를 저으면 멈칫하고 망설이지요. 자, 그런 아이가 이제 18개월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울 뉴런 시스템이 발달합니다. 자, 이게 아주 독특한 시스템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뉴런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그 얼굴 표정을 따라서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저절로 얼굴이 흉내를 내게 돼 있는데요. 그러고 있다 보면은 상대방이 찌푸릴 때 나도 찌푸리고 상대방이 웃을 때 나도 웃을 때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활동하는 바로 그 뇌 영역이 내 머릿속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같은 부위가요. 그럼으로써 아, 웃을 때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아, 울 때는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라는 걸 저절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감정이 서로 전이되면서 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는 자와 더불어 웃고 우는 자와 더불어 울어라. 이 공감의 기본이 바로 이 뉴럴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공감이 형성되었을 때요, 이 공감은 평생에 걸쳐서 다른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다음 단계인 생후 15개월이 지나면 보통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습득한 유아는요, 자기의 내면적인 정서를 언어를 통해서 표출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때에 부모님과 유아 사이의 관계가 부정적인 상호작용,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만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자녀는 왜곡된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화는 평생에 걸쳐서 상호작용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정신능력에 있어서 필수적인데요. 13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에 프레드릭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요, 아무도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과연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할까? 라틴어일까? 히브리어일까? 헬라어일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신생아들을 모아서 궁중에다가 감금해버렸습니다. 자, 사람이 너무 심심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할까. 그래서 유모들한테 다 먹이고 입히고 잘 보살피는 대신에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어른은 말도 하지 말고 달래는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걸지 말고 놔둬라. 그랬는데요. 이 유아 전염이 1년 뒤에 사망했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가 정서를 통한 또는 대화를 통한 상호 교류가 우리 인간한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정서적인 뇌는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다른 뇌하고 조금 다른 영역과 언어나 수리 영역 같은 것과 조금 다른데요. 바로 사춘기가 지난 이후에 성인이 되도록까지 계속해서 형성되고 발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관계나 상호작용은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 인격 형성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이제는 등치가 다 크고 나보다 훨씬 어른인 것 같고 목소리도 변성기가 다 지나서 무뚝뚝하고 달라졌어도 여전히 부모의 따뜻한 위로, 이해, 공감의 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혹은 이미 아이들이 다 결혼을 해서 자기도 자기 자녀를 낳고 시집가고 장가간 뒤에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는 말씀들은요, 이 평생에 걸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육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우리가 흔히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엮이는 가정은요, 어떤 신체적인 또는 성적인 학대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 있었던 부모님, 그런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또 부부간에 아주 심한 불화가 있는 가정, 지나치게 지배적이거나 자율성이 없는 가정, 또 대화가 전혀 없는 가정, 철저하게 무관심 속에서 서로서로 차갑기만 한 가정, 비판으로 일관된 가정도 다 엮이는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또 특히요, 이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 당사자가 그렇게 서로 불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부모 자체가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인 경우, 그래서 부모가 너무 의존적이고 부모 자체가 너무 강박적이고 혹은 늘 우울함과 불안함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과도한 불안 때문에 자녀를 지나치게 과보호를 한다든지 지나치게 지배적인 경우에도 또 다른 엮이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의 정상적인 유년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가정은 무엇인가?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유치원이 끝나고 돌아오는 어린아이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막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달려들어오면서 현관문에 벌컥 열고 엄마! 그러고 뛰어들어가가지고 엄마를 꼭 껴안고 막 쨍알쨍알 얘기를 하면서 그날에 준비된 간식을 먹고 막 신나게 떠듭니다. 자, 또 한 명의 유치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집 앞에 와서 현관문을 열으려는데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현관문 귀에 가만히 귀를 대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빼꼼히 열어보고 오늘 또 엄마 아빠가 싸웠을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을까? 한바탕 뒤집어졌을까? 엄마가 혹시 집을 나가버린 건 아닌가? 아니면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으면 어떡하나? 자, 이러면서 살금살금 집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두 명의 어린아이. 자, 먹고 입고 자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아이가 정말로 같은 환경에서 같이 자랐을까? 이 두 환경이 똑같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이 엮이는 가정입니다. 책상에 앉아있지만 오늘도 아빠가 술에 취해서 언제 들어와서 엄마랑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결국은 또 엄마를 때리고 이 난리통이 일어날까 봐 책상에 앉아있지만 공부에 숙제에 집중이 안 됩니다. 또는 5살짜리 어린아이가 외도로 집을 나간 아버지를 찾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넋을 잃고 있는 엄마 앞에서 나 때문이다 내가 착한 아이였으면 아빠가 안 나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곱씹고 있습니다. 또는 늘 우울하고 신경질적인 엄마 때문에 그 엄마가 오늘도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더니 7살짜리 아기가 살금살금 집안을 다니면서 4살짜리 동생의 밥을 차려줍니다. 그러면서 너마 저 말 안 들으면 엄마는 이제 진짜 못 산다, 착하게 굴지 않으면 엄마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이런 위협을 늘 듣고 자라는 경우, 또는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그런 독재적이고 완벽주의적이고 너무 무서워서 말도 붙일 수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만 가면은 후들후들 떨리고 무서워서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는 그 아버지가 오늘도 장광설을 늘어나서 3시간씩 4시간씩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13살짜리 소년. 자, 이 모두는 어린아이가 또는 청소년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성장할 수는 없는 환경입니다.
물론 우리 정상적인 가정에도요 문제는 늘 있습니다. 문제가 늘 있고요. 또 약이 되는 갈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가정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구분하는 것은요 문제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는가, 이것이 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은요 문제를 다루는데 융통성이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좀 변하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역할이 좀 변하기도 하고 어머니 역할이 좀 변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좀 놀아줄 수도 있고 어머니가 놀아줄 수도 있고 또 적절히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두 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좋았던 교육 방법이 일곱 살짜리 어린이한테도 좋지는 않습니다. 일곱 살짜리 어린이한테 해줬었던 그 통제 또는 간섭, 지도가 사춘기 청소년 어린아이한테까지, 애한테까지 계속 똑같아진다면 이거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지지가 있고 양육이 있고 또 잘못했을 때 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개인의 자유 또는 개별성, 또 내 남편이지만 내 아내지만 내 자식이지만 다른 자아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엮이는 가정이 자꾸 재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반복되던 관계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게 아무리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어도 그게 어느 날 변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많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그런 부인을 데리고 와서 쉘터에다 놔두고 옮겨놔도요 꼭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든 이유를 찾고, 아 남편이 이제는 변했을 거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을 것 같다, 우리 애 진짜 내가 밥 안 차려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정말 이유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깨고 달라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하나 누가 변하려고 하면은요 나머지 가족들이 자꾸 용납을 안 하고 막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엮이는 가정이 재생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됐는데, 부모가 됐는데 역할 모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좋은 아버지는 아들하고 어떻게 놀아주는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 번도 나랑 놀아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좋은 크리스천 엄마는 어떻게 딸하고 조용히 소리 지르지 않고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델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받았던 대로 하던 대로 튀어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초가정, 슈퍼 패밀리 이런 왜곡된 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세상에는 있지도 않는 가정. 아니면 남의 집 돌아다녔을 때 이렇게 좋아 보이는 면들만 조각조각 짜집기를 해서 아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원래 내 성향이 드러납니다. 분노하고 더 크게 좌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 자신 또는 남한테 더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었다. 혹은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옛날같이 안 산다, 나는 우리 아버지같이 안 살고 나는 우리 어머니같이 안 살 거다, 이런 보상심리 때문에요 더 강박적인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모는 더 좋은 부모가 됐다기보다는 더 까다로운 부모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속에서 자란 아이는요 어린 시절에 그 부당한 대우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싸대기 날리고 언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형한테 얻어맞고 이러면 마음속에 늘 분노가 가득하겠죠.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도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적당하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익히지 못해서 또다시 폭력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알코올 중독이나 외도의 가정에서도요 충분한 사랑이나 돌봄을,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늘 외롭습니다. 마음속에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가리고 싶고 은폐하고 싶어서 수치스럽고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다시 그 마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을 한다든지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외도를 꿈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때는 피해자였던 아동이 이제 자기 자녀에게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는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강조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를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요, 대부분 이렇게 3대의 가계도를 그리라고 합니다. 적어도 할아버지의 영향이 아버지한테 갔고, 아버지한테의 영향이 나한테 오고, 이 3대는 반복이 될 거고, 그 모습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러다가 보면은 우리는 가족 내의 역동관계나 그 가족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늘 문제야 희생양 역할을 했나, 맨날 사고만 치고 집 나가고 나가서 말썽 피우는 둘째 아이, 아니면은 형, 동생, 그리고 나는 무슨 역할을 했나, 그 속에서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엄마를 위로하고 신데렐라처럼 뭐든지 다 하고, 혹은 영웅의 히어로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은 저것들 다 소용없고 나는 내 인생 난 혼자 공부하겠다, 그래서 방 속에서 틀어박혀서 혼자 죽어라 노력하고 공부만 하던 방관자 역할을 했는지,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통찰력도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요셉, 야곱의 가정을 그 3대에 걸친 가계도를 그려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큰 글씨 이스마엘, 야곱, 요셉을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중심에서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야곱이 가장 많이 사랑하던, 저 밑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죠. 근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 중에서도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기대를 걸고 제일 예쁘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실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나중에 알고 보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을 때, 자, 이 비극, 내가 가장 예쁘고 아끼고 좋아하던 아들,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 편애가 바로 다른 형제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이 끔찍한 범죄를 불러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이 가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요셉의 아버지였던 저 야곱, 야곱도 누구하고 싸웠죠? 누구죠? 그 형 에서와 늘 분노하고 반목이 있어서 결국은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의 반목 뒤에는 또 다른 편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에서를 좋아했습니까? 자,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해 왔었죠. 그리다가 결국은 형제들이 반목해서 또 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럼 원 가족인 이스마엘, 저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탄생하고 나니까요, 이 이스마엘은 이제 눈에 가시가 됐죠. 그리고 집안에서는 늘 다툼이 끊이지가 않고 늘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고 불평을 하고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가족 간의 갈등을 한 아들을 쫓아내버림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가정에는요, 대를 이은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편법을 써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도 했던 것들이 죄의 씨앗이 됩니다. 그 잘못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않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족 중 하나를 희생양을 시켜서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탓이라고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기심이 어쩌면 대를 이은 비극의 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후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늘 한 부모가 한 자식을 편애하고 그 문제가 반복되고 그 결과로 가족 중 한 사람이 떠나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정말 아들한테 의도적으로 벌을 내렸을까? 왜냐하면 성경의 또 다른 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혹은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의 죄가 3,4대에 이른다는 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청산되지 않았던 죄가 상처를 입혔고 또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의 연약함이 또 다른 죄의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바로 그 죄의 악순환을 가정 엮이는 가정의 악순환을 끊었습니다. 믿음으로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고 화해와 평화의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 요셉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은요, 첫 번째 단계는 직면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첫 걸음은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형제들을 요셉이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자, 꼭 신체적으로 대면을 하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이미 다 늙어서 누워 계신 어머니, 자, 신체적으로 보는 거에 아니더라도요, 내 마음속에서 대면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주 아팠던 기억, 내가 아주 끔찍했던 기억은 대부분 덮어버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거를 기억하면 너무 괴롭고 힘이 드니까 꾹꾹 누르고 누르고 잊어버리는 게 늘 습관이 돼 있어서요, 마음속에서 끝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 몰라 몰라 다 잊어버렸어, 아 그게 언제적 일인데 됐어 잊어버렸어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해서 늘 그렇게 훈련을 하고 살아오지요. 그랬는데요, 이렇게 덮어버린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자, 다 됐다 잊었어, 아 이제 어떡하라고, 뭐 다 지난 일이고 이미 늙으신 부모님, 이제 와서 비난하면 뭐하냐, 그냥 나나 잘하고 살면 되지. 그런데 이게요, 부모님을 또다시 어떻게 비난하자는 비난 게임이 아니고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엮이는 가정에서 받았던 그 상처들이 우리 내면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배우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꼭 당신 장모님하고 똑같이 걱정을 하네. 갈수록 더해 아주 그 불안하고 장모님 똭 빼다 닮았다. 꼭 빼다 박았다. 혹은 나이를 들어가 먹었으면 남자가 좀 유해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버럭버럭 성질을 내는지. 꼭 시아버지랑 똑같아 똑같아. 점점 똑같아.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그러니까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것이요, 때로는 쓴뿌리가 됩니다. 자, 쓴뿌리, 내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고 내가 당황을 하고 불안해지면요, 내 속에서 괴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튀어나왔는데 덮어버려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이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나가 있다. 자, 돌이켜보면은 우리 자식이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못된 녀석은 아닌데, 막상 보면은 어이구, 이 잘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쓸모없는 놈아, 네가 뭐가 될래? 대체 뭐가 될래? 도통 아무것도 암짝에도 쓸데가 없다, 쓸데가 없어. 무자비한 비판. 또는 실패한 그 아이를 보면은 너무 안 됐고 안쓰럽고 참 힘들 걸 알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짠한데 막상 보고 나면 화가 버럭버럭 나고 온유하게 위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혹은 큰 사랑은 정말 목숨을 대신 바치라면 바치고 내가 대신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다정다감하게 사랑을 표현하기가 힘들고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해 주기가 힘들고 놀아주기가 힘이 듭니다. 왜일까요? 자,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들한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자비하게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비판합니다. 또 끊임없이 남의 동정이나 인정을 구하고요. 그런데도 막상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게 어렵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그냥 친하게 놀아주기도 어렵고요. 또는 종종 이유 모르는 슬픔이나 우울이나 화가 막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속에서. 그리고는
또는 내가 자신이 굉장히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요. 매사에 무기력하고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지는 정반대로요. 모든 일에 재미가 없는데 과도한 책임의식이 있고 아주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똑바로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살겠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고 흐트러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지는 모든 것에 과도합니다. 과도하게 성취하고 일 중독이 되거나 끊임없이 과도하게 인정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거나 과식을 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운동을 해도 과도하게 하고요. 과소비 혹은 무엇에 한번 빠져들었다면 과도하게 탐닉을 하게 됩니다. 골프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술이나 뭐든지 과도하게 넘어가서 절제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으면은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새로 태어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새로 태어난 내가 점점 새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또 내 삶이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육체의 소욕, 나의 과거의 어린아이의 자아가 내 성인아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 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것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또다시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쫓아가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우울함, 불안함, 두려움 혹은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고자 하는 그 우상 앞에 더 이상은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식을, 내 배우자를 제물로 바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직면의 다음 단계는요, 고백입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어둡고 악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또 깨끗해 하신다 하셨죠. 자, 그러면 내가 죄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자백하면이라는 얘기는요 꼭 죄를 자백하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원전에서 보면은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자백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즘에요 그 fMRI나 EEG 이런 많은 의료 EEG 같은 많은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해서요 우리가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이 피부 반응 검사나 뇌파 검사를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과거의 경험을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똑같은 반응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할수록 그 감정적인 반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이런 고백이나 직면은 아주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많이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다 쏟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애통해 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직면을 하고 고백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요셉이요 그 형제들을 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집트의 국무총리였던 요셉도 그렇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애통하고 위로받은 사람은요 이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용납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우리가 기도 중의 모습을 뇌파를 찍은 것입니다. fMRI로 기도 중에 우리의 두뇌 머릿속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았는데요. 자, 이 오른쪽 빨갛던 부분이 노랗게 된 것, 우리가 보통 평화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평화를 느끼고 깊이 평화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뇌를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용납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용납은요,
자, 사람을 하고 보고 하는 용납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상대방이 회개를 해서도 아닙니다. 또는 상대가 정말 그럴 수 있었다, 사정이 납득이 가서도 아닙니다. 또는 이해가 가거나 나한테 잘못도 있었구나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이런 용서는 다 실패를 하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도 이 야곱, 요셉의 형제들이요, 요셉을 찾아왔지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과연 회개해서 정말 미안해서 찾아왔을까, 아니면 아버지 죽고 나니까 불안해서 우리한테 해코지할까봐 정말 그 비겁한 마음으로 또 찾아왔는지. 자,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은요, 용납을 하거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납하셨고 내 모습 그대로를 용서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고 바꾸시고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비록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나쁜 사람들은 나쁜 의도로 그 모든 일을 나한테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선한 의도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상처 속에서도 나를 결국은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고통을 이제 딛고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나를 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용서가 됩니다. 자,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알려지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상처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놓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치유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그 용서를 했는데, 종종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용서를 할 때에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했는데 또 생각하면 또 미워요. 또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용서는 과연 감정일까? 용서를 하면은 미움이 그 당시로 싹 없어져야 될 거야?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요, 사실은요, 이 창세기 45장에 한번 울었어요. 그죠? 맨 처음에 형제들을 대면하고 내가 요셉이다 라고 밝힐 때요,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자, 애굽 사람들한테까지 들리고 바로 궁중에 다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0장에서 또 웁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한번 울었는데 또 울고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아프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결단으로 용서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토지를 주고 먹고 살게끔 결단을 하고 형제들을 뒷받침을 해줬고, 이제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리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자, 토지도 주고 먹고 살게도 해주고 자녀들까지 이제는 책임지겠다. 이런 결단을 얼마를 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단을 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동안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유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미웠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감정까지도 처음에 결단에, 내 용서한 결단에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힘, 복음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높은 자가 낮아지는 데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나의 원 가정, 내 부모님을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신다면, 동시에 오늘은 집에 가셔서 내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마음의 아픈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정말 마음이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요, 높은 부모님이 먼저 자녀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 공부 잘하라고 그래서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니었는데 아빠가 화가 절제가 안 돼서 그런다, 미안하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긴 했지만 엄마가 불안증이 또 도져서 염려가 갑자기 너무 몰려와서 엄마가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자, 이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한테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말 중년이 넘으시고요. 노년에 가까우신 분들이 일중독으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이런 상담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괜찮다고 했으면, 나를 한 번이라도 인정해줬으면, 한 번이라도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해줬으면 내가 평생을 이루고는 안 살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 내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혹은 내 자녀가 결혼을 하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대면해서 볼 수 있을 때요,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우리 자녀의 평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골프채로 때려서 너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의 앞길을 잘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에요. 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에브라임 므낫세의 자손 몇 대요? 3대를.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의 가정에 반목, 미움, 다툼, 시기, 그래서 형제들이 싸우고 집을 떠나고 가출해야 되는 그런 역사는 끝났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지요. 보통 내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오손도손 온 집안에서 별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자, 드디어 그런 날이 왔습니다. 요셉의 이 세상에서의 평생에 또 하나 영적으로 임한 축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요, 본래 야곱의 아들들로만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에게 양자로 여겨지면서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열두 지파에 속해서 분깃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얘기해주고 기도할 때 하는 얘기죠. 네가 여기 애굽에서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자, 이게 더더욱 놀라운 거는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방 여인으로부터.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 수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늘 반복되는 가정의 문제,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화해하셨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가족들과의 인생,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받는 축복, 자, 이 모든 축복,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가 함께 받기를 축원합니다.